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현대 그랜저 HG240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1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6만 킬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165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부터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전면 유리 스폰지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볼게요. 본넷 쪽도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보고 있습니다.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쭉 보시면서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도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휠 컨디션 내림 끝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7.43mm로 9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미러 깨끗합니다. 도어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도어 쪽도 역시나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이어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림 끝쪽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7.56mm로 뒤쪽도 95% 이상 남았네요. 트레드 굉장히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테일 램프 쭉 보시면은 네, 깨짐 보이지 않고요.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고 있는데요. 연식 대비 관리를 정말 잘하셨나 봐요. 아주 깨끗하고 넓은 공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 살펴볼게요. 뒤쪽 휠이고요.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쭉 한번 보시면은 네,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림끝 쪽에 생활기스 미세하게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만 523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 볼게요. 룸미러 있고요. 뒤쪽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피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아주 잘 작동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입니다. USB 옥스 시각잭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키 보조키까지 두 개 소유하고 있고요. 이제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열 공간 굉장히 넓고요. 시트도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가운데 쪽에 보시면 컵홀더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수납 공간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부터 볼게요. 적정량 있습니다. 보시면 네, 커버 옆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고요. 언더커버로 가려 있어서 먼저 위쪽에서 한번 쭉 보시고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 뚫려있는 부분들 한번 쭉 보시고 네, 이어서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현대 그랜저 HG240 모델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